지우와 피카츄는 포켓몬스터라는 세계를 영영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해양 생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네모바지 스폰지밥. 1999년 방영을 시작해 현재 12번째 시즌까지 이어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이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장수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이 일찌감치 18년 전 종영될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작자 스티븐 힐렌버그에 따르면 2005년 개봉한 보글보글 스폰지밥 극장판을 끝으로 스폰지밥 이야기를 끝내려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극장판의 작중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게사장은 집게리아 분점을 내고 주인공인 스폰지밥은 주방장에서 매니저로 승진하는 등 작가가 결말을 염두에 두고 만든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았던 탓에 방송사와 수많은 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현재까지도 완결이 나지 않은 채 시리즈가 이어져가는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스폰지밥과는 달리 정말 오랫동안 전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레전드 만화지만 이제 정말 영영 막을 내리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생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조만간 끝난다는 만화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포켓몬스터 피카츄 라는 대사 하나로 설명 가능한 애니메이션이 있죠. 1990년대 후반부터 출시한 지 20년이 넘도록 일본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포켓몬스터가 그 주인공인데요. 주인공 한지우가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포켓몬 리그에 도전하면서 실패와 성장을 거듭하는 이야기는 많은 어린 시청자들을 웃고 울렸었죠. 그런데 그간 수많은 포켓몬 리그를 전전했지만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 25년간 무관왕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던 지우가 지난 2022년 11월 11일 무려 25년 만에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포켓몬 마스터가 되면서 오랜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지우의 우승 장면은 일본 시부야 도시 한복판 스크린에 생중계되는 것은 물론 공중파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큰 화제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에도 어쩐지 팬들은 마냥 기분 좋게 웃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우에게 25년 만에 우승을 안겨준 이유가 지우의 은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월 16일 포켓몬스터 제작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25년 동안 주인공이었던 지우가 주인공에서 하차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한 건데요. 지우의 하차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지우의 단짝 피카츄도 함께 하차한다는 소식. 피카츄는 지우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 첫 번째 포켓몬이고 애니메이션의 마스코트라고 할 만큼 큰 활약을 했지만 주인공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하차 수순을 맞은 것인데요. 막상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미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팬들도 믿기 힘들다, 아쉽다는 반응을 쏟아냈죠. 이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제작사에서도 지우와 피카츄를 완전히 떠나보내기 전 총 11화에 걸쳐 포켓몬스터 노려라 포켓몬 마스터를 방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3월 24일 지우와 피카츄의 라스트 댄스가 끝나는 즉시 지우와 피카츄는 포켓몬스터라는 세계를 영영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포켓몬스터는 이대로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주인공인 리코와 로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 밝혔는데요. 물론 포켓몬스터는 어린이용 만화이고 요즘 아이들은 포켓몬을 처음 접하는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인공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팬들도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리즈가 존작들의 세계관과 같은 세계관인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20년이 넘는 방영 기간 동안 다른 캐릭터들이 소소하게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포켓몬의 상징처럼 자리를 꿋꿋이 지켜온 지우와 피카츄가 떠난다는 소식에 오랜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과연 새로운 시리즈의 주인공인 리코와 로이는 25년 동안 토에니를 이끌어왔던 지우와 피카츄의 바톤을 무사히 잘 이어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주인공이 바뀌면서 인기가 시들해져버린 다른 속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위 열혈강호. 2023년 기준 29년째 연재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최장수 만화이자 국가대표 무협 만화 열혈강호. 한국에서 잡지에 연재되면서 단행본이 발매된 만화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열혈강호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에 540만부, 글로벌 200만부를 팔기도 하고 열혈강호 캐릭터들을 이용한 PC와 모바일 게임, 유튜브 영상 튠 등 다양한 미디어
라디오 믹스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매 1화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속속 등장하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중간중간 섞인 위트 있는 개그들 덕분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무협 만화로 사랑받았죠. 하지만 이런 열혈강호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전개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것. 사실 29년간 연재를 이어왔다는 것은 오랜 기간 함께했다는 뜻이지만 29년째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2011년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왔다며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면 완결을 짓는다는 인터뷰까지 남겼는데 그 마지막 장을 12년째 연재하고 있으니 독자들의 속은 점점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난 1월 이런 독자들의 타들어가는 속에 단비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재현 작가가 자신의 SNS에 1년 안에 완결을 내겠다고 발표해버린 것인데요. 사실 4년 전에 열혈강원을 끝낼 결심을 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목디스크로 1년간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힌 양재현 작가는 일할 힘이 있을 때 완결을 내기로 했다며 1년 안으로 마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일본 만화가 대세인 만화 시장에서 29년간 굳건히 우리 곁을 지켜온 우리 만화 열혈강호 초장기 연재 기록이 여기서 깨져서 아쉽긴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말로 아름답게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위 원피스. 결말이 보이지 않는 만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주자가 하나 있죠. 바로 1999년 연재를 시작한 이래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데이트를 친 원피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역대 일본 만화 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과 인기를 가진 만화 시리즈 중 하나지만 방대한 스토리와 더딘 내용 전개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탓에 시청자들 사이에선 죽을 때까지 완결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르는 만화라는 농담 섞인 평이 오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원피스 또한 작가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작가 오다이치로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년 동안 스토리의 80%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발언하면서 완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알려진 건데요. 이후 2021년 약 100권 정도까지 나온 시점에서 후지TV에서 방송된 인터뷰를 통해 편집부 직원이 앞으로 20권 정도 남았으며 4-5년 정도 뒤에 완결이 난다고 추가로 말을 얹으면서 원피스의 전개가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2권까지 나온 시점에서 원피스가 최종장에 돌입했다는 공지까지 뜬 상황. 실제로 최근 에피소드에서 루피가 전 세계의 해적 중 단 4명만이 받을 수 있는 칭호인 사왕이 되면서 자신의 목표였던 해적왕에 한층 더 가까워져 가고 완결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 어릴 때 봐오던 만화가 성인이 되어서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내심 죽기 전에는 결말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반 궁금증 반이 생겼던 만화였는데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인다니 그간 26년 동안 연재되면서 던져진 떡밥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원피스가 부디 그간의 떡밥들을 잘 해소해서 마지막까지 레전드 애니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제발. 2위 베르세르크.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만화를 보진 않았더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명대사. 다양한 명대사와 짤방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르세르크가 오늘의 2위 주인공입니다. 1989년 연재를 시작한 베르세르크는 한때 누구보다도 소중했던 맹우였으나 지금은 증오하는 원수가 된 그리피스에게 복수하려는 가치의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전쟁과 액션을 다룬 어두운 판타지물이지만 유려한 그림체와 탄탄한 스토리로 2021년 5월 기준 단행본만 5천만 부를 판매한 초대작이죠. 이 베르세르크의 이야기가 하도 탄탄하고 몰입력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연재한 지 25년이 된 2014년 이제서야 프롤로그가 끝났다는 루머가 돌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기도 했었습니다. 프롤로그가 25년이면 완결은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작가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상황은 반전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놀라운 진행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 오랜 기간 봐온 작품이 드디어 후반부에 들어섰다니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매주 베르세르크를 기다렸지만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1년 5월 20일 돌연 작가가 사망했다는 부고가 전해진 것이죠. 안 그래도 연재 초창기 작가의 건강이 걱정된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 그림체의 진심이었던 작가가 자신의 스케줄을 갈아가면서 연재해오는 탓에 건강을 크게 해칠지도 모른다는 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기다려온 베르세르크의 완결이 그렇게 영영 묻혀버리는가 싶었는데 이듬해 6월 7일 베르세르크가 연재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베르세르크 작가 미우라 켄타로와 절친의 결말을 알고 있었던 모리코우지 작가와 원래 베르세르크의 어시스턴트들이 그림을 맡아 연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과 교차 검증을 마친 후 원작가가 생각하던 결말을 확실하게 한 모리코우지 작가는 친구의 유작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림체는 이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만큼은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연재되고 있는 베르세르크. 워낙에 다사다난한 작품이었던 만큼 부디 마음 졸였던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결말이 되면 좋겠네요. 1위 명탐정 코난. 24년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살아가는 남자 코난. 원래 고교생 탐정이었던 그는 쫓고 있던 범죄 조직에 의해 강제로 초등학생으로 살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의 몸으로도 사건을 척척 해결하며 금방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반영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린 시청자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도록 코난은 아직까지도 초등학생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심지어 몸집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바람에 오랜 팬들 사이에선 코난 난쟁이화 진행 중이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이렇듯 장기 연재가 계속되며 스토리가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일본 내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팬들이 점차 생겨날 무렵 명탐정 코난 역시 슬슬 완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코난 작가가 2021년 인터뷰를 통해 코난의 엔딩이 결정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라는 질문에 확정됐다고 답하면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명탐정 코난의 애니메이션 버전과 만화 버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완결될 것이라는 말까지 보탬으로써 완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다 좁혀진 상황. 실제로 명탐정 코난 역시 최근 단행권으로는 100권이 넘는 시점에 주인공을 어리게 만든 조직의 보스를 반쪽이지만 알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간 검은 조직의 정체를 두고 이렇게까지 스토리를 지질 끈 데에는 코난의 연재처인 소년 썬데이의 사정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뒤처진 잡지 소년 썬데이에서 명탐정 코난은 가장 잘 나가는 간판 작품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완결되는 즉시 폐간 위기가 올 수도 있어 스토리 전개를 최대한 늦추면서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 소년 썬데이가 웹 연재로 많이 넘어가면서 앱 만화로 서서히 방향을 트는 추세라 명탐정 코난 역시 완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는 중인데요. 아무쪼록 작가가 완결 확정을 밝힌 만큼 그동안의 떡밥들을 잘 회수해서 코난도 초등학생의 몸을 탈출해 무사히 고등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만화들이 끝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내 추억의 한 켠을 굳건히 차지하고 있었던 만화들이 영영 끝난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20년, 30년을 이어오면서 내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이 만화들이 부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내 추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